오늘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부채를 좀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부채를 들고 나왔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선면이라고 하는 이 형은 제가 그렇죠. 멤버십 유료 강의에서 구도론에서 종이 형태에 따른 구도 형식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채형이고 이 부채형은 대부분 부채살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죠. 오늘은 그 부채살 색이 이렇게 여러분이 볼때 그렇죠. 파랑이죠? 이거에 맞는 색으로 이거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계합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뭐에 맞추어서 이거에 맞추어서 지금 색을 지금 내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여러분에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추어서 색을 내는 거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떠한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색깔에 맞추어서 그리게 되면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림은 절로, 예, 약간 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좀 경박스러워지죠. 왜 그러냐면 고급스러운가 고급스럽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자그마한 차이에요. 그 자그마한 차이가 뭐냐? 색깔과 구도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구도를 잡으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거는 제가 구도론에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죠.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예, 구두를 부채 요즘 여름에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급스러운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급스럽다, 안스럽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수대조의 끈 숫자는 목숨 숫자와 음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다? 옛날 사람들은 이 수대조를 가지고 예, 굉장히 이렇게 꼬리가 길어서 끈과 같다 해서 수대거든요. 그게 목숨 수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 놓고 이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예, 맞아요. 이렇게 벼슬처럼, 봉황새의 벼슬처럼 이렇게 싹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예, 참, 이 수대조의 그 느낌이 너무 근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그려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요즘 수대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 수대조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꼭이 색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보거나 뭐를 할때꼭이 색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형체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볼수 있게 그리는 이유는 야, 좀 이따가 나머지 형태를 좀 잡아서 여러분에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흰색으로 야를 포인트를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좀 마른 다음에 살려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포인트를 잘 보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흰색으로 싹 주고, 살짝 이렇게 비벼주고, 그리고 요 눈동자를 찍어줍니다. 지금 여기 사실은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눈의 형체를
이렇게 딱 하기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형태가 싹 사라져, 살아나죠. 이것이 바로, 예, 이렇게 수대조의 형태입니다. 그래 놓고 혓바닥을 좀 한번 해볼까요? 참새처럼 얘 혓바닥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야,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수형 구도다, 원형 구도다, 또는 무슨 구도다 할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구도는 그 갖고 있는 형태에서 계합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야, 계합이 뭐냐? 그것도 여러분이 구도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여기 이 가지 이렇게 나가는 요 상태는 충분히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가는 가지 형태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꽃과 어떤 게 있겠죠? 그냥. 이렇게. 즉, 어떠한 형태에서 구도가 그쪽으로 쏠려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꽃이 있을 겁니다. 꽃은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제 보십시오. 왜? 이 새가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여기에서 이제 꽃을 그려볼게요. 꽃은 여러분이 좀 편하게 그리십시오. 굉장히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그냥 좀 제가 편안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줍니다. 계합이 뭐냐면, 어느 쪽에서 일으키는 필세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막아주는 합이 있어야 필세가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것을 계합의 원리라고 그러고, 이 계합은 여러분에게 평생 공부하시면서 많이 좀, 이 문인화를 한다. 그러면 아예 획 연습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고서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합 또는 주보파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게 되면 그림은 그냥 막무가내식이 됩니다. 간혹 제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합이 뭔지 아니면 또이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설명을 하는데 제가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네.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 색과 공존하는 색을 좀 줌으로 인해서 이 느낌이 더 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해 놓은 후에 꽃받침을 한번 보십시오. 꽃받침을. 네. 꽃받침은 꽃색에다가 검정을 찍어서 해줍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점점 잡히죠.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이나 언제쯤 이 선형 구도를 몇개 하면서 선형도 또 붓의 살의 색깔에 따라서 달리 해주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언제 계제가 있다면 그냥 조용하게 1시간이고 30분이고 제가 그리는 영상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선과 같아서, 또는 이렇게 글 쓰는 것이 선과 같아서 좀 재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게 될 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놓으면 보시다시피 어떤 느낌이 구도가 형 잡히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야, 수술은 지금 이 상태에선 검정으로 할게요. 왜? 흰색에 노랑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술을 해놓고, 예?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간혹은 좀 이렇게 푹푹 찍어서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은 혹시라도 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그죠? 야, 여름날 때 부채, 옛날에는 이거 큰 선물이었죠. 이렇게 단오날이 되거나 하면 임금님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채 선물을 해서 줄수 있는 그림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야,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구도 형태 중에서 개합이 일어나고 개가 이렇게 휙이 걸어나갔다 반전을 해서 떨어지는 곳에서 새가 마주쳐서 합을 이루어주고 있죠. 이런 개합이 있게 되면 그림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지면서 걸어놓고선 이렇게 새끼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농담의 획 속에 이 획을 좀 넣어주면 조금 더 고급스럽겠죠. 그래놓고 지금 뜬금없이 나간 것 같은 획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요 조그만한 거 하나로 인해서 변화가 어떻게 생겨요? 그죠? 그림은 끝날 때까지 끝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훨씬 더 살죠. 이렇게 수대조와 매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 여름 이 배색의 관계 또이 작품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떤가요? 그림 하나 이렇게 잘 그림으로 인해서 새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또그 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그죠? 그죠? 새가 수대조는 목숨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이 목숨은 장수 내지는 또 뭐예요? 그렇죠.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에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건강을 기원하는 그림을 또 여름날에 부채로서 당연히 부채는 또 더위를 식히라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 딱 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대조와 부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화재를 쓴다고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쓸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화재를 씀으로 인해서 살 쪽으로 이렇게 내려쓰는, 즉, 방향은 이렇게 원을 따라가되 만약에 세로로 쓰고 싶으면 살 방향으로 따라서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에게 기본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수대조를 통해서 건강과 또 배색의 관계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야, 새한 마리 이렇게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새한 마리 이렇게 딱 배색을 통해서 그려드리니까 좀, 그렇구나.
어떤 살과 색깔이 연관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그쪽으로 흐르면서 괜찮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짐작하는 선면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의 다른 색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만나보고 그 작품을 하는 법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